이국적인 자연 풍광 속에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는 제주 특유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어 손님들이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이곳. 자, 제주에 왔다면 꼭 먹어야 한다는 이것은 짬뽕. 하지만 우리가 알던 짬뽕과는 다른 모습. 이제 파도 많아요. 여기에서만 네.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흑돼지 짬뽕요. 흑돼지 짬뽕. 흑돼지 짬뽕. 중화 요리라고 다 같을 수는 없는 법. 통통 튀는 개성이 있어야 손님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다는데. 등장하는 순간부터 시선을 송두리째 강탈하는 야들야들한 흑돼지 불고기와 보기만 해도 쫄깃함이 느껴지는 탱글탱글한 면발이 만났으니 천상천하 유화독종이라. 그 이름마저 찬란한 제주 흑돼지 짬뽕의 세계로 출발! 추워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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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없이 면발을 빨아들이면 보이리라 맛의 무아지경이. 저희 어머니도 편찮으셔서 다른 거 못 드셔도 짬뽕 드시러 가자면 오세요. 오늘도 편찮으신데 짬뽕은 드셔야 된다고 오신 거 같아요. 드시면서 기운 나시겠네요. 네.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두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두툼하지 않고 먹을수록 계속 당기는 맛이라고 할까요? 흑돼지 맛이 아주 담백하면서 잡냄새도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렇다면 잡냄새 없이 깔끔한 흑돼지 불고기에 승부사의 결정적 한 수가 숨어 있을지 확인해봐야 할 터. 너 정체가 뭐니? 제주 흑돼지 앞다리요. 앞다리? 여기 검은 달 보이시죠? 다른 돼지고기에 비해서 지방은 쫄깃쫄깃하고 고기는 부드러워요. 물 좋고 공기 좋은 제주에서 나고 자란 흑돼지는 비교적 크기가 아이고. 작고 육질이 탄탄해 쫄깃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고. 게다가 특유의 비계로 인해 고소한 맛까지 더해지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는데. 그런데 실컷 흑돼지 자랑하다니 갑자기 말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승부사. 어디 가세요?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양념 따라갑니다. 양념? 양념 따라갑니다. 양념이요? 네. 양념을 따로 간다고요?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따라가 보니 웬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귤 같은데. 그렇다면 양념의 정체는 귤? 아, 이거 황금향이라고? 아, 황금향. 어제 가져오셨잖아요. 그 이름도 고급스러운 황금향은 한라봉과 천혜향의 교배종으로 일반 귤보다 당도가 높아 신맛이 약한 게 특징이라고. 제철마다 달기단 황금향 중에서도 가장 진하고 좋은 맛을 까다롭게 엄선해 가져간다는 승부사.